요즘 등기 한번 봅시다. 자, 요즘 등기는 올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자, 요즘 등기 일단 유함은 뭐예요? 공, 그렇죠. 한톤 유 밑에다 공이라고 써놔요. 유정은 무슨 진창이다? 공동 진창이야. 그러면 만약에 서류와 관련돼서 전출된다면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그거 기억해둬야 돼요. 무슨 진창입니까? 공동 진창이니까. 자, 그러면 서류와 관련돼서 그거 하나 기억해두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 출제 대상이 되는 게 포괄유정은 몇 조죠? 187조. 7조. 포괄유정은 특정유정은 몇 조예요? 186조. 따로 이제 설명 안 하고 나올 만한 것만 딱 짚어놓자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포괄유정은 몇 조예요?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그렇죠. 한번 올해 이제 문제 한번 들어봐요. 자, 등기와 관련된, 등기 사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포괄유정은 등기에 물건 면허에 발생한다 할 때 X, 대비를 해놓으시라고. 또 하나는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유정은 단독 신청해야 한다 할 때 X, 대비를 좀 해놓으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게 뭐예요? 요거, 아까 설명했던 읽어봐요. 자전포. 포괄유정은 뭐예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거 체크해놓자고. 일단 그 세 개는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자, 종류와 관련돼서 포괄유정 거기 있죠. 그래서 등기 X, 행강편 써놓고요. 특정유정은 등기 O, 그래서 올해 출제, 지문으로 출제 예상이 되고 특히 하나 또 신청과 관련돼서 수정자 수인의 포괄유정의 경우 수정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놔요. 뭐요? 자전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 하나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봐봐요. 실행에서 3번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 제공. 그거 하나 행강펜 딱 하나요. 무슨 신청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과연 셋 중에 어느 게 나올지. 일단은 나옵니다. 셋 중에.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라고. 자, 가로 4번에 뭐가 나오죠? 수영. 수영은 뭐예요? 그나마 어려운 거 나와서 그나마 한시름 났고요. 그러면 수영은 그러면 올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수영은 잡아봐요. 수영은 몇 조로 가죠? 187조. 그러면 수영에 있어서 등기 원인 일자는 재결시다. 어때? X. 그거 올해 출제상이 되니까 잘 잡아놔요. 등기 원인 일자는 무슨 시다? 수영 시기. 그거 하나. 그나마 작년에 이게 출제돼서 그나마 당이에요. 자, 수영 등기는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원칙상 무슨 말서? 직권 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직권 말서 대상이 아닌 게 하나 있었거든. 그거 안 해도 돼, 오늘은.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수영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수영은 몇죠? 187조.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 등기원 일자는 재결시. 틀렸습니다. 재결시가 아니라 수영시. 자, 뭐 수영은 따로 설명 안 하더라도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점검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작년에 출제된 게 뭐예요? 거기 봐봐요. 직권말소 대상 찾았어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가 뭐가 나와있죠? 예외 찾았어요? 예외에서 거기 두 번째 거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가 나왔죠? 지역간 등기.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자,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수용이 있어서 수용 등기 시에 자 지역권은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가업리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어때? X. 그래서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올해 수용 등기는 그러면 수용 등기는 요거예요. 수용 등기는 몇죠? 187조 등기원 일자는 수용 시. 그거 올해 한 게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자, 가로변에 무슨 등기가 있죠? 진정명예회복등기. 그러면 진정명예회복등기는 올해 서류와 관련돼서 하나 출제사항이 돼요. 특히, 자, 봐봐요. 자, 진정명예회복등기입니다. 자, 진정명예회복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에다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써놔요. 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해야 하나요? 자,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요 두 개 측면에서 서류와 관련돼서 자,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중 등기 신청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진정명예회복 등기는 금인 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 계약이 아니니까 금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럼 진정명예회복 등기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그때 X.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약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거기 정부 정보와 관련돼서 거기 X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토지거래 허가서와 읽어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올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풀이가 더 늦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진정명 회복된 게 하나 온다면 거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잡아놓고. 자, 가로육번에 무슨 등교 있죠? 합의 등기. 자, 합의라는 것은 올해 합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가 써놔봐요. 첫 번째. 몇 박스 밑에다가. 이쪽으로 연결해서 출제가 될수 있어요. 자, 수인의 신탁자산은 공유관계 있다 할때 X 뭐예요? 합유. 그래서 합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도 한번 출제가 될수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어때요? 법인이 아니? 아니죠. 민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법인이 아니므로서 요것 자체로는 등기가 안 돼. 농협협동조합은?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뭘로 등기된다? 조합은 전원 명의로. 자, 그러면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하되 총의로 등기된다. 어때? X 뭐예요? 합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합유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하나 출제 예상이 되는 게자 뭐예요? 합유 지분. 자,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돼안 돼? 안 돼. 조심해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안 됩니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돼야 안 돼요? 되고 합의 지분은 안 된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아까 했어요. 자, 뭐예요? 등기 필 정보 작성과 관련돼서. 뭐라고 써놨죠?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필 정보 작성 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했잖아 아까요 아까 우리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보전 설정 이전 이전 설정 이전 설정 가등기 그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게 대표로 읽어봐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뭘 작성한다 등기 필 정보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넷 중에 여기 현재 어디에 걸려 있을까? 그래서 요거 한번 네개 중에 자 우리 형님들을 붙이려면 자 요거는 26회 때 25회 때 민법 26회 때 등기법에서 2.5점짜리고 공유관계로 권쳤다 쓰는 거고 좀 약간 어렵게 출제된다면 요 2번하고 4번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요 3번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로 연결해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 지분은 된다. 근데 요넷 중에 어느 게 나올지 한번 기축하지 못해서 저도 가슴이 심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게 만남 그만하자고. 자, 우연적 만남은 뭐예요? 공유. 필연적 만남은 합의. 그럼 필연적 만남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쑤시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최소한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여 4개는 꽂아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봐요.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 합의. 합의. 민법상 조합 자체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되죠. 총의로 등기돼요? 합의로 등기돼요? 합의. 그럼 다음 중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농협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등기가 될수 있다. 그 밑에다 깔아놓습니다. 농협협동,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되되 총의로 등기된다. 어때? X. 여기에다 대비해놔야 돼. 뭘로서? 합의로서.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돼? 안 돼? 안 돼. 등기 필 정보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어때? X. 그래서 5, 4개. 올해 넷 중에 4개 한번 해보자. 뭐가 출제될지 기출과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11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3절에 무슨 건에 관한 등기죠? 영의권에 관한 등기. 영의권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또다 까먹었다. 또다 까먹었어. 자, 무슨 건? 지상권.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 무슨 건? 임차권. 자, 그러면 여기 영의권에 관한 등기 올해 출제 예상은 두 군데에서 출제 예상이 돼요. 하나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필요적 기록상.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단정을 내립니까? 자, 필요적 기록상 바발 담중 나열한 것 중에서 25일 때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담중 각종 권리에 관한 등계 설명 중 필요적 기록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박서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권에 가서 필요적 기록상을 우려먹었어요. 또 다시 필요적 기록상이 올해 또 독자적으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럼 필요적 기록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용의권은 몇 개? 다섯 개. 뭐예요? 지산, 부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이제 기타, 이제 다른 거는 다 부연 설명 제쳐놓으더라도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요거 뭔지, 그걸 마무리 점검하고 체크해 놓을 거 같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건이죠? 지상권.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가봐요. 뭐가 있죠? 목적과 범위. 행간편 다 악천하여. 목적과 범위. 자, 그러면 담정, 지상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기록하여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오늘 만반 실전의 준비를 갖춰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지상권으로 가보죠. 구분 지상권에서 필요적 기록상, 뭐예요? 뭘 우리가 뒷장을 한번 옮겨봅시다. 자, 구분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상. 거기 앞에 다시 넘어와봐요. 몇 번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렇게 3번을 봐봐요. 4번을 봐야 되겠죠. 자, 지하 또는 지하의 공간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구분 지상을 설정하는 경우도 신청성 및 등기 기록에 설정 범위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도면은 첨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자, 토지의 상하의 범위 써놔요. 자,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니까 따로 도면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밑에다 토지의 상. 그러면 구분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놓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에 무슨 건이 있어요? 지역권. 지역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자, 행간권 마무리 지어요. 뭐 있죠? 여역지,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뭐예요? 여역지 표시. 요세 개. 다시,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알게 돼요. 요거는 필히 해와야 됩니다. 자, 4번에 무슨 건이 있죠? 전세권. 전세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 뭐예요? 전세권과 전세권의 범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영유물권에. 영유물권에서 범위와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전세권은 뭐만? 범위와 전세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요게 이제 26회 때 봐봐요. 전세권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얘네들은 필요적 기록사항에다 등기법에서는 초점을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자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자, 그러면 각종 권리 등기에 대해서 특히 초점을 맞출 거는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 이거 한번 읽어봐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방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각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임차권에 있어서 이제 거기 봐봐요. 115페이지. 임차권 찾았어요? 예, 필요적 기록상 읽어봐요. 차임. 요거 행간편 딱 적어놓고. 여기 이제 봐봐요.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기록상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임차권에 있어서 임차 보증금을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입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그거 하나 딱 마지막 점검해 놓으라고. 자, 이제 사실상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116페이지 담보권에 관한 이게 이상하게 이제 시험 보면 그렇게 맞춰 놨어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도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섯 개, 요번 달에 다섯 개가 있다라는 걸 잡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 하나는 건저당권. 이렇게 이제 잡고요. 또 하나는 자, 공동저당.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하나 가르쳐 줄까요? 올해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근데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데 박스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건자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을 강난칠 가능성이니까. 건자당에 있어서 채권 채무자가 채권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기록한다. 어때? X. 항상 단일 기록이라는 거. 그걸 포인트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저당권, 건자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근데 여기는 권리질권은 나올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권리질권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요거 나올밖에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권리질권은. 그럼 채권담보권도 등기능력이 있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나올게. 자, 공동전환은 이제 공동전환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 얘는 이제 부동산이 몇개 이상? 또 까먹었다. 몇개 이상? 5개 이상에 누가 작성해주죠? 등기관이 뭘 작성해?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나열한 것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자, 매매 목록에 있어서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하고 연구 보전 담보다. 자,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나. 자, 10년 보전 담보로 한다. 어때? S. 몇 개? 5개.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 목록은 몇 개? 2개. 5개. 누가 작성해? 등기관이. 이미 한번 우려 먹었습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매매 목록하고 공동담보 목록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뭘 작성해? 공동담보 목록. 자, 공동담보 목록으로서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 요게 4년 전에 우려먹어서 신청인으로. 다시 한번. 자,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요 공동전화하고 권리질권, 채권담보권은 요 담보권에 관해서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혹시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얘기했죠. 예. 얘기했죠. 무슨 건? 저당권. 아니면 건저당.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숙제하고 가고, 건저당 한번 정리해주세요. 요건 몇개 이상? 5개. 공동담보물로. 누가? 등기관이. 권리질권? 등기되죠. 동산질권은? 등기능력이 없다라는 거.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요거. 채권담보권도 부기등기로. 그러면 저당권과 건저당. 다시 한번 우리 꼭 알아야 될 거. 뭘 잡죠? 필요적 기록상. 자, 그러면 거기 필요적 기록상 4개가 있어요. 읽어봐요. 마지막 점검에. 뭐야? 채권에. 2번은? 채무자. 3번은? 권리의 표시. 4번은? 공동담보의 표시. 몇개 이상일 때? 5개. 5개 이상은 뭘 첨부한다? 공동담보목록. 그래서 1, 2, 3, 4.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나중에도 넣지 않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 근저당을 한번 봐봐요. 근저당. 건자당이 올해 이제 공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필요적 기록상에서. 특히, 이 건자당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상 올해 반드시 요세개 숙지해 놔야 됩니다. 1번 가보죠. 채권 최고예요. 1번에 채권 최고는 항상 무슨 기록이다? 단일 기록.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건자당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를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 자, 구별하여 기록할 수 없다에 있다요. 없다. 그거 조심해서 다뤄놓고 나올 때가 돼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번은 좀 형님들을 좀 어렵게 한번 출제해주자. 그럼 봐봐요. 거기 한번 잘 봐봐요. 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연대 채무자로 기록한다. 어때? X. 뭘로? 단순히 채무자로 게시해 준다라는 거. 올해 거기에서 공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높고. 자, 그러면 이제 형님들을 좀 떨어뜨리려고 나온다면, 자, 거기 11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18페이지 보니까 거기 참고사항 찾았어요? 예, 그거 참고사항 잘 넣어야 돼요. 떨어뜨리려면, 자, 118페이지 맨 위에 참고사항. 그거 다시 한번 잡자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탄생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이거 한번 적어놔봐요. 자, 다 적어놨을 겁니다. 다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제가 서려놓으면 써세요. 요 관계를 하나 꺼내놔봐요. 1억 2천. 자, 건자당. 오늘 반드시 요거 놓고 가야 됩니다.
가로가 6개예요. 이 가로 6개. 이게 작년, 재작년에 오름과 골라가지고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만약에 담보권을 관한 등기를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 가로 6개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죠. 오늘 이제 마무리 이제 한번 외우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청강이 듣는 사람 거기 몇 페이지? 118페이지 맨 위에 참고사항 요거. 자, 우리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근. 근이 뭐예요? 계속적 의미거든. 건이라는 것은 불특정 채권이야. 그러니까 건재당은 아직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1억 2천이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거든. 채권 최고액. 즉, 피담보 채권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 그러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아, 또 채무자란다. 채권자가 되지.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 자, 채무자예요. 자, 여기 이제 사람 봐봐요. 채권자가 바뀌었다. 채권자가 바뀌면 이때는 건자단 이전 등기가 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었다. 건자단 변경 등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잘 잡아놔야 돼. 채무권만, 요거 채권자가 바뀌면 뭐예요? 채무의 주체가 변동이 된 거거든. 자, 채무자가 바뀌면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야. 주체가 변동이 아니라.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가 바뀌면 건자단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건자단 변경 등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건자당은 뭐예요? 아직 특정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그러면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고 B에서 C로 바뀌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전이 빠졌네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확정 후. 그러면 확정 전에 넘기면 뭘까요? 요거는 계약 양도가 돼. 무슨 양도? 계약 양도. 자,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고 넘기면 이거는 뭘까요? 자, 바로 채권 양도가 돼. 그래서 채권 양도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자당을 특정하고 넘기면 뭐가 되느냐? 바로 보통 자당하고 똑같아져. 그럼 여기는 뭐 읽어봐요.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이거는 계약 양도야. 자, 채무자 그러면 여기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피담보 채권을 확정 전이면 읽어봐요. 계약 인수가 돼. 그럼 특정하고 넘기면 뭐예요? 이때는 채무 인수가 돼. 채무 인수. 채무인수. 채무인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그러면 여기 아주 간단해요. 전에는 아직까지 계약이야, 계약. 애가 바뀌면 읽어봐요. 계약 양도, 계약 인수. 확정하고 넘기면 뭐예요? 바로 채권 양도, 채무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2.5점짜리가 또 선상하고 있죠. 자, 건자당 건자 언제 특정이 돼요? 또 다 까먹어서 올해 2.5점짜리라고 이야기해도 건자당 건은 언제 특정된다? 경매 신청 시. 무슨 이 건자당 건자는? 경락대금 반납 시. 올해 건자당에서 2.5점짜리 얘기. 이거는 민법이고요. 이거는 등. 만약에 건자당 건자가 특정하지 않고 넘겼다. 그럼 전이야. 특정, 만약 경매 신청은 특정하고 후에 넘긴 거거든. 특정돼버린, 그런 걸 뜻되는 뭐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벌써 공부된 사람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읽어봐요. 채무 인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 불인정. 인정. 공부한 사람은 벌써 되거든. 1차. 그러니까 채권 채무도 동일성이, 자, 채무자가 바뀌어서 사람이 주체가 바뀌었지만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채권 채무, 채권 양도, 채무 인수에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요 관계를 오늘 무조건 출제하고 가야 돼. 이걸 외우고 가야 돼. 요거에. 그러니까 건전 만약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작사를 내려고 그러거든. 그럼 작년, 재작년에 똑같이.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이거부터 외워요. 채무자가 바뀌면 건자당 변경 등기,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 건자당 이전 등기 시. 자, 계약 인수. 후문 채권 양도. 자, 채무자가 바뀌었다. 건자당 변경 등기 전이면 계약 인수. 특정하고 넘기면 채무 인수가 돼. 그러면 건자당 건자는 언제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시. 그러니까 올해 요거 등기법 2.5, 민법 2.5 여기에서 5점 내기해볼까요? 올해 나옵니다. 나올 시점이에요. 딱 건자당 이게.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갑시다. 건자당은 언제 특정된다? 경매 신청시. 5자라고 그러잖아.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읽어봐요. 건자당 건자는 경매 신청 시. 두 개 오면 안 돼요. 후순위 건자당 건자. 후순위 건자에서
뭐 경락대금 안납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 하나만 해보라고. 건전한 건전한 경매신청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불러주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아무 데나 찝어봅니다. 여기는 환자당 이전 등기, 여기는 환자당 변경 등기. 채권 양도. 양수. 채권 양도. 환자당 변경 등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돼. 자, 건자당 선정 등기에서 채무자 변경 시 피담보 채권 확정 전환의 등기 원인은 채무 인수다. 어때? X 계약 인수라는 거야. 계약 인수. 빠른 서투리가 나. 빠른 서투리가 나. 어느 서투리가 나.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쉽게 준대낸다면 이렇게 질려. 그러면 자 필요적 기록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자당 선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상은 채권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붙이려고 나온 거야. 그러면 건자당은 뭐다? 채권 채무액. 저당권은 채권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등장 그러면 요 부분을 공략을 하게 된다고. 장 26회도 2.5점짜리거든. 올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나가요.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 된다. 봐봐요. 건자당 선정 등기 시, 채무자 변경 시, 채무자 변경 시, 채무자 변경 시, 건자당 이전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채무자 변경, 건자당 변경 등기야. 채권자 변경이 건자당 이전 등기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변경등기제. 변경등기제. 여기에서 등기, 그러면 이제 최고로 어려운 걸 해보죠. 자, 요때,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건자당 변경등기 하죠. 권리자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권리자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최고로 어려운. 보통 생각하면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봐봐요. 이 사람, 그 변경 등기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는 할수 있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게 권리자 의무자 따진 것 중에서 최고의 난이도 지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제 또, 그러면 요것만 빼면 똑같아져. 자, 건자 뺐네요. 1억으로 얹혔어요. 이름 불러봐요. 건자당,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요 사람은? 자, 요 사람은? 전 등기 명인. 현재 등기 명인. 요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취득자가 되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때 변경 등기는 누가 권리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가 돼. 조심해야 돼요. 요 사람이 의무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권리자, 의무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고 또 다시 한번 말소 등기 한번 하고 이미 배웠어요. 자, 저번에 저기에다 그려놨었어. 이미 복습이야, 복습.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사람은 의무자의 권리자. 의무자죠. 저 사람은 권리자 될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예요? 할수 있죠? 저 사람은 할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물증 채청. 채청, 요거는 물청. 요거는 올해 민법에서 또 하나 출제될 수 있어요. 올해 등기 청구권이 무조건 출제되거든. 요 사람은 계약과 관련돼서는 이때 그러면 말소가 하나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는데,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걸 채청을 나타내는 거야. 요 사람은 뭐예요? 물청을 나타내. 방해받고 있죠.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가 오늘 등기 청구권. 요거는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줘야 되고, 대비를 좀 해. 이름이나 하나 밝히고 가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건자당,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제3취득자.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말소하면 이 사람도 권리자 될수 있고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수 있다. 이때 말소는 계약 당사자죠.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채청이고 이때는 맞아 물청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줘. 그러니까 말소가 하나 딱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 있는데 요거야, 요거. 그러면 나머지 말소가 들어가면 전부 뭐다? 물청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참고사항이 그래서 그걸 좁혀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서, 자, 그러면 잡아봐요. 머릿속에 이렇게 부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잡자고요. 자, 그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요 전, 요거 후. 벌써 이렇게 나오면 벌써 본능적으로 나와 있어야 시험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여기는 뭐예요? 권저당 이전 등기. 여기는 계약. 여기는 재건 양도. 여기는 변경. 여기는 계약 인수. 이거는 재물 인수. 올해 대비해 놓으시라고요. 이거.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걸리질 건은 거기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서 마지막 칸에 얼구 부기 등기. 그거 한번 최종 점검하고요. 문제 풀기 전에. 자, 119페이지 거기 참고사항이 하나 나와요. 피로적 기록상 박스 쳐서 마무리 딱 점검해 놓으라고. 그게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워둬야 돼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은 이거 봐요. 목적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권리의 표시. 공동담보의 표시. 건전당은 건전성 설정 계약이란 뜻. 채권 바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단일 기록. 3번은 채무자. 자, 임차권은 차임이고요. 환매 등기에서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 사항이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잡고. 자, 그거 올해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봐요. 120페이지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채권담보권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등기법에서. 맨 마지막 칸에 봐봐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건저당권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요거 하나만 잡아놓으면 돼.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안 나와.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잡아놓으면 돼. 자, 제일 우선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 요거 그려놔요. 정강이 듣는 사람은. 자, 요거 오늘 또 리마인드해서 반복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요 그림. 그러면 A가 B한테, 요 사람이 이제 이탁자가 되고요. 이 사람이 이탁자가 되고, 요 사람은 뭐가 되죠? 수탁자가 돼. 자,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요렇게 한 사람 반도사죠. 거기에 신탁 등기라는 거. 요거만 알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화살 방향이 깨끗해요. 요 화살 방향이 같아. 그렇죠? 같아요.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렇대. 그래서 이 사람은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놔.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이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자, 이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원칙상 공통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눈으로 익혀봐요. 여기는 대내적, 대외적. 자, 화살이 몇 개? 두 개. 동시에 신청해요. 화살 방향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면 신청서는 하나예요. 별개의 신청서가 아니라 동일한 신청서. 동일한 신청이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봐봐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보여, 안 보여? 보여. 신탁 등기함으로써 개기능 힘. 맞았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셔. 그러면 문제 풀때 쓰면 돼요. 써먹으면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화살 방향이 같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은 무슨 자?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권리자, 의무자. 이 사람은 읽어봐요.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이 질문을 강사들이 어제도 뭐 책에 오류가 나온 게 책이 하나가 있대. 한번 봐봐요. 버젓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신탁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X야. 신탁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근데 요 지문하고 봐봐요.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은 완전히 다른 지문이에요. 봐봐요. 이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잖아요. 자, 신탁재산의 처분은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오죠. 일단 신탁재산은 이미 넘어가 버려서 뭐라고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됐다?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재산의 처분은 수탁자 거야. 대내적 대외적. 그럼 읽어봐요. 무슨 신청해야 한다? 단독 신청해야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버젓이 어제 책 보니까 어제 강의하던데 버젓이 보니까 기본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 강사가 요 책에 대해서 아직 신탁 등기하고 요 신탁 등기 포맷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강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출판사가 잘못 오타라고 그랬어요. 오타예요. 오타. 근데 오타라고 그랬어요. 뭐제 얼굴에 제 침투밖에지 남녀가면.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이름 틀려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근데 신탁 재산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신탁 재산의 처분은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옵니다, 이거는. 왜냐면, 신탁 재산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수탁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돼. 무슨 신청해야 한다?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쓰지 마시고,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이제 자기가 맞춰봐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확 박혔는지. 어때요? 신탁 등기 후에 합병이 가능하다. OX. 봐봐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누구야? 신탁 등기 후. 후죠? 그럼 봐봐. 그럼 두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건보라고, 얘가 건보라고 그런 거야. 건보라가 배종이 갔대. 신탁 등기에서. 그럼 소유권자가 배종이 된 거야. 이제 됐어요? 그럼 합병은 동일해야죠. 근데 봐봐요. 신탁 등기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그죠? 지금 이걸 머릿속에 지금 못 넣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요거는 그러면 우리 이제 지적하고 등기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민법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어때요? X죠? 네, 신탁 등기 이탁자를 상대로 강요할 수 있다. 어때? X죠? 왜 그래요? 신탁 등기 후에 소유권자는 누가 넘어가서? 수탁자한테 넘어갔거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수탁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뭐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써먹기만 하면 돼. 이제 문제집 가서 써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반드시 머릿속에 와꾸를 짜놔야 돼. 한매특약등기 넣으면 싸줬다가 되돌려 가는 거. 요걸 생각해야 돼요. 신탁 등기는 화살이 몇 방? 두 방.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봐봐요. 눈 한번 봐봐. 그러면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한다. 어때? X. 대등하게 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아까 봐봐요. 싸줬다가. 같이 되돌려 싸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러면 이때는 종된 계약의 의미가 있고, 이때는 주된 계약의 의미가 있어. 계약이 아니야. 계약, 허민 계약서의 대상 빠져나가네.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다. 신탁 등기는 맡겼죠. 대가성은 없어요. 그럼 토지 거래가증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그림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문제 풀이.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그냥 화살이 두방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한매특약 등기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그러면 둘다 머릿속에 화살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동시에 신청이다. 차이점은?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는 동일한 신청서고 하나는 별개의 신청서야. 사건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별개의 신청으로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어때? X.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둘다 공통점은 신탁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 그러니까 요 내용도 볼 필요가 없어. 전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부연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세뇌교육을 시켜 놓는 겁니다. 세뇌교육 문제 풀기 전까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저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6번에 무슨 등기 있어?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야,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가 몇 개야?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돼야 돼. 자,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와야 돼. 가등기 그러면 세 개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가등기를 봐봐요. 무슨 버전? 이게 본능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순위 보전할 수 있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고, 불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가등기 된 집도.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물권적 효력. 물권적. 진짜 진정한 대가는요. 진정한 대가는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딴거뭐 필요도 없어. 지금 이세 가지를 제가 왜 자꾸 하느냐. 가등기는 요거 가지고 써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모든 논리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나와요. 가정결혼 무슨 버전? 신의 버전. 말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어. 그럼 물건적 결혼을 못하? 장차 발생. 그럼 봐봐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읽어봐요. 아, 장차 발생. 장차 발생. 그래서 그러면 시기보단 가등기 대상이잖아. 대상.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제 조건부, 청구권. 해제 조건부는 환생이야, 소멸이야? 소멸. 그러면 소멸하는데 무슨 순위를 갖고 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11월부터 가등기 나오면 가등기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집도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자, 그럼 문제 나가요. 이 중에 가등기도 돼야 안 돼? 돼. 처분할 수 있다며. 처분할 수 있다며. 처분할 수 있다며.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을 할 수 있어?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한자로 본체는 뭐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자기가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가등기는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럼 표제부, 표제부 가등기 돼야 안 돼? 표제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 표제부는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그럼 무슨 순위를 보전하냐고. 각구,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만 머리에 완전 밖에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써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등기는 본능적으로. 지금 이걸 못 써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등기는 요 세 개 가지고 같이 시험장에 가는 거야, 시험장에. 그러니까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물건적 효력을 장차.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시 물건적 효력이 소급한다. 어때? X. 뭐가 소급한? 순위가 소급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머릿속에 박아야 돼. 그게.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내버려 둬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내버지는. 자, 가등기는 올해 무조건 쭉. 가등기는 작년에 너무 남용을 했어요. 가등기는 작년에 공시법에서 두 문제 출제됐거든. 등기법에서. 근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어디냐. 가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올해 그쪽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일단 가등기 급한 분은 이거예요. 무슨 버전? 전입하던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 장차 받으세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보지 마요. 안 봐도 돼.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7절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 지금 제가 계속 지금 가처분 가압류 등기를 출제하고 있거든. 뭐야, 모든 EBS도 출제하고, 여기도 출제하고, 저기도 출제하고. 왜냐면, 올해가 이제 가능성이, 올해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독자적 문제로 안 되면 내년에는 별표가 5개가 된 거다. 5개. 그러니까 올해는 나온,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이제, 몇 번 해요? 200번 하자고, 200번. 봐봐요. 맨날 밥만 먹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봐봐요. 가문 제한 등기는 몇 개? 두 개. 읽어봐요. 가압류와 가처분. 대표 선수들이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감전, 그렇죠. 가처분은 감전, 이해 권리. 그러면 이거는 차이점이야, 차이점. 그러면 가압류를 듣는 순간 금전을 깔고 가야 되고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관리. 이제 우리 형님들 열심히 해놨어요. 뭐라고 해요?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할 때 X 가압류라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래?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이제 공통점이야.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서요? 법원. 법원이니까 관공서. 맞아. 촉탁 등기. 자, 각구도 할 수 있고, 얼구도 할 수 있고. 각구도 할 수 있고, 얼구도 할 수 있고. 각구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가 들어가서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부기 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개, 세 개는 까르고 놓고 와야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는 돼야 안 돼. 안 돼. 합의 지분은 아까 돼야 안 돼.
합의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공유 지분은?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되고요. 근데 요거 합의, 부동산 일부에 안 된다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돼요? 합의. 그래서 방광물교사는 합병 불가능. 요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일부에 안 되면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은 어때요?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불가능? 가능. 영유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도 합병 가능. 지상권과 전세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감유된 토지와 감유되지 않는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것은 합병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감유,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관리, 촉탁, 가구 또는 얼굴, 저 또는 부기등기. 부동산 일부 X, 합의 지분 X, 공유 지분 X. 자, 읽어봐요. 공유 지분, 합의 지분, 부동산 일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가구 또는 얼굴. 자, 여기는 뭐예요? 적탁, 감유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관리.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거야. 여기에서 올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잡아줘야 돼. 반드시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제8절 마무리 짚시다. 이제 관공서 촉탁등기. 그러면 촉탁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공서가 하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 자, 촉탁등기와 관련돼서는 나오면 저기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저기 체크해놨어요. 자, 127페이지 4번하고 5번을 꼭 잡아놔야 돼. 4번하고 5번. 자, 관공서 촉탁이 하지 않고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여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자, 봐봐요. 또 까먹었어. 봐봐요. 자, 최종 결산판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게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에요. 관공서 촉탁. 촉탁.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이죠. 근데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요 규정을 하나 두고 한번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맞네. 이 지문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법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원칙, 공동, 애가 단독. 그러면 촉탁 등기는 단독, 공동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그러면 관공서 촉탁이 하지 않고 공동 신청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럼 결론. 할 수 있다. 왜?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기 때문에. 자, 5번은 갑니다. 관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관공서는 무슨 성? 진정성. 등기 필정보도 진정성. 그럼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큰 시간이 없다면 요 뒤에 강론 파트는 요 정도만 하면 올해 등기법은 요 정도만 열심히 해놨다. 등기법 만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요 중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걸 우리가 테마를 지금 체크한 이들로 해서 등기법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럼 뭘 가져와요? 예약지 가져와야 돼요. 다음 주에 지참물이 있어요. 예약집하고 문제집 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예약집은 계속 가지고 다니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우리 좀 쉬었다 이제 기출 질문 한번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좀 쉬었다 합니다.